안녕하세요, 토보님입니다. 오늘은 보라이님께서 구매해주신 대량용도 랜덤박스 3만원이고 대량용도는 3배로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총 9만원치 들어갔고 디테일 랩핑지 두부 피이지로 원하셔서 최대한 맞춰드렸습니다. 구성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제일 먼저 랩핑지는 두 세트 들어가는데 현재 랩핑지가 재고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구성에 랩핑지 원하시는 분들은 꼭 랩핑지 넣어주세요라고 말씀해주셔야 합니다. 랩핑지는 따로 시켜놓은 상태고 일단 보여드릴게요. 일단 먼저 삐를 좋아하신다 하셔서 빨간 모자 삐 랩핑지 한 세트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메모리 랩핑지고 이렇게 생긴 양면 메모리 랩핑지인데 한 세트 넣어드렸습니다. 이렇게 총 랩핑지는 두 세트만 챙겨드렸고 그럼 떡메꾸지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분께서는 두부 삐 위주로 원하셔서 최대한 맞춰드렸고 특히 두부를 좋아하셔서 인스가 많이 들어갑니다. 일단 먼저 떡메모지는 이런 돈 쓰는 삐 떡메모지 3권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미니 떡메모지고 빼빼로 미니 떡메모지도 3권이 들어갑니다. 그 다음으로 이런 수수 조화 시리즈 바나나 조화 수수 3세트 들어가요. 일단 먼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인수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일단 먼저 이렇게 농사하는 내 요리비 인수 이거 대인수고 이렇게 총 3세트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두부는 5종이 2세트씩 들어가고 이런 텃밭 두부 인수 2세트, 우체부 두부 인수 2세트, 그 다음에 이렇게 멕시코 두부 인수 2세트, 그 다음 이런 하트 두부 인수 2세트, 그 다음 이런 에너지 두부 인수 2세트 들어가고 제가 이번에 두부 대량용도 받은 8종은 모두 스톡판에 올려놨으니까 항의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 삐 인수들, 삐 동무송 들어가고 캐치 삐 동무송 4세트, 인어공주 삐 동무송 4세트, 그 다음에 이렇게 워터파크 삐 동무송 4세트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동무송들 들어가는데 이런 삐딩칩 동무송 3세트, 폭포냥 동무송 3세트, 이런 매미 체리라떼 동무송 3세트, 마지막으로 노랑 삐 동무송 3세트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다 소개시켜드렸고 양이 적어보일 수 있는데 9만원 이상으로 넣어드렸고요. 여기에다가 이렇게 영수증이 들어가게 되고 덤으로는 여우냥 인산 세트, 그 다음에 제가 안 넣어드린 열대가의 두부랑 고양이도 한 세트씩 들어가고 그 다음 이런 야로 도무송이랑 요런 상어 도무송, 요런 돈 쓰는 삐 도무송, 그 다음 이거 두부 시리즈 이거 작은 도무송들 세트 넣어드렸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런 먹거리 하나 들어갑니다. 아마 이것도 먹거리가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아마 다른 걸로 곧 교체가 될 것 같아요. 이런 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 이거 디테일이 먼저 들어갑니다. 두부 디테일 이렇게 한 통이 들어가고 그 다음 말랑이까지 들어갑니다. 말랑이도 한 통 들어가요. 구매해주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.